결국에는 지금 3시인데 오빠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4시에 나가야 돼요. 5시에 이제 출근이어가지고 제가 어차피 못 잔 김에 오빠를 위해 너무 조금 지쳐 같은데 아니 그건 조금 우다한 건 있고요. 근데 에그후라이 이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이랑 오늘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화상 조심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샤브샤브를 먹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조심히 한번 요리 키키 해보겠습니다. 키키와 요리. 오 나름 리본으로 묶었어요. 뭐예요? 보이나? 어떻게 그래야 되지? 어 확인이 안 되네. 괜찮다. 이럴 때 점수만 따야죠 뭐. 저기는 저희 거실인데 오 음치가 있네요. 진짜 잠을 자고 싶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꼭 동거 가셔서 코를 고는지 코를 골아도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지를 꼭 다시 한번. 마늘 조금 넣어줄까 봐. 그렇게 남자들한테 좋다는 거는 엄청 좋아해요. 닭가슴살, 김치, 크림, 볶음밥. You know what I mean? 오빠가 매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헐레절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새벽 3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러고 있다? 코골이에 깨서 그냥 이러고 있다 싶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밥을 먹여서 보낸다. 이게 바로 그 손자방법에 나오는 오히려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주기. 혼자 노는 거 재밌잖아요. 이거 콘텐츠도 되고 얼마나 좋아. 미쳤다 이거. 이거 미쳤다. 그냥 미쳤다. 내 생각에는 이거를 볶음밥을 드는데 밥 위에다 끓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한 잔.
72시간 됐거든요. 이렇게 느려진 밥을 아주 감쪽같이 덮어버릴 겁니다. 오빠 왜 안 일어나냐? 이제 깨워볼게요. 오빠 빨리 자는데? 깨지 마. 4시 나가는 거 아니야? 5시에 김포공항 만나기 때문에. 아, 5시까지 회사 가면 돼? 4시에 깨워줄게. 아니, 글쎄 오빠가 지금 3시 반인데 4시 50분에 나갈 거래. 4시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자고 올게요. 오, no. 아 미쳤어. 제가 잠에 들어가지고 오빠 진짜 이걸 먹고 갔어요. 어떡해. 이 맛있는 건 제가 먹어야겠네요. 나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 오빠 내가 오빠 밥까지 먹어볼게. 아마 맛 없을 수도 있어 오빠. 아, 오빠 미안해. 맛있어. 왜 먹느냐? 오빠 다음에 진짜 맛있는 거 할게. 오늘도 찬밥에 김치. 그치만 편의는 작은 행복을 아는 남자입니다. 성금의원 국민은행. 끼끼리끼끼끼끼끼 남편이 끼. 너무 맛있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